안녕하세요. 해양관리학과를 졸업하고 환경관련 직종으로 취업을 하기 위해 4회차의 대기환경기사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비전공자로서 3회차의 수질환경기사의 필기와 실기를 번갈아가면서 시험을 보았기에 필기의 경우 3주 정도 걸렸고 실기의 경우 4주 정도 걸렸습니다. 환경직종에선 수질환경기사와 대기환경기사를 둘 다 취득한 상태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를 들었기에 3회차에 대기환경기사를 신청했습니다. 학습 시 필기 4단원인 대기오염 공정시험 기준에서 암기할 것이 엄청 많았었기에 처음에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필답형 문제에 나왔던 공연비를 무게 기준으로 계산하는 문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공기의 무게가 주어진 경우 주어진 무게를 이용하여 계산을 해야 하는데 이를 시험 이틀 전에 알게 되어 풀었던 기억이 나서 가벼운 마음으로 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수질환경기사를 공부할 때와 마찬가지로 시험까지 급한 마음에 강의를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도 빠르게 듣고 기출을 풀려는 것보다 이해를 하고 연습 문제나 기출 문제를 푸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따로 노트를 정리하지 않았고 책의 빈 공간에 교수님의 팁을 적었습니다. 대기환경기사의 경우 암기가 생각보다 많은데 저는 무작정 외우는 것보다 이해를 하고 외우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공식의 경우 식을 유도하는 과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이로 인해 문제를 풀 때 공식을 자연스럽게 쓸 수 있었습니다. 사실 대기환경기사를 딸 생각은 없었으나 뒤늦게 필요함을 느꼈고 당시에 3회차 수질환경기사를 고경미 교수님의 강의 덕분에 필기를 합격했었기에 대기환경기사 또한 교수님의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의 강의 덕분에 필기를 준비할 때 방대한 4, 5 과목의 핵심 포인트만 쉽게 알려주신 덕분에 1, 2, 3 과목에 더 집중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좀더 편하게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대기환경기사의 경우 앞서 말했다시피 공식이 굉장히 많고 이론 또한 많기 때문에 저와 같은 비전공자이신 분들은 처음에 많이 힘드실 겁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그러나 고경미 교수님의 강의를 꾸준히 들으시면 어느 순간 문제를 푸실 때 여유롭게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겁니다. 대기환경기사 취득을 고민하신다면 배우락 강의를 통하여 취득을 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